안녕 얘들아, MK형이야. 반가워. 형이 계속 흑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담도 있고, 그리고 형 주변에 흑우들이 참 많아. 그래서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참고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사람마다 그런 경우의 수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고. 전에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나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점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오늘은 거절하는 방법과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보통 보면 흑우 형들 같은 경우는 거절을 잘 못해, 그치?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그런 거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특히 좀 뭔가 목적이 있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고 이용하지. 왜? 네가 거절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절하는 것들도 연습을 하고 거절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뭐 거절의 노하우라고도 하긴 하는데, 거절을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끌려 다니는 거야, 사람들한테. 물론 거절의 방법, 뭐 거절의 기술 같은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찾아서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거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당한 것이라든지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당당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거를 명심하라고. 거절이 나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습관, 그리고 거절하는 방법들을 항상 잘 익혀놨다가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어떻게? 멋있게. 멋있게 거절을 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흑우 형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바로 뭐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 같은 바보짓을. 예를 들면 나를 엿먹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연락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바보처럼 이제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서 또 선뜻 응해주는 경우들이 있어. 자, 이런 학계의 정설이 있지. 한번 밖에다 내다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집안으로 가져들어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자, 나사 연구 결과야. 근데 그런 짓을 해. 나를 한번 골탕 먹이고 나를 엿먹인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믿는 행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참 인간이란 게 바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인간의 회귀 본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항상 느끼고 살아. 어쩜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또 엿을 먹일 건데 좋다고 따라다니고 좋다고 합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한다니까.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사람이 그만큼 단순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참 간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 인간의 탈을 쓰고. 여튼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살아도 너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가 흑우짓을 하게 되면 너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본다, 항상. 예를 들면 너를 믿고 있었던 가족이라든지 혹은 친구라든지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이 돼. 왜? 네가 흑우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작 그 흑우 당사자는 본인이 책임질 능력이 없어. 또 더 웃긴 사실은 그거를 누가 다 수습을 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사는 거거든.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이게 참 재밌지? 여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이제 흑우에서 벗어나서 조금 사람답게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나도 너도. 인생 실전이다. 명심해.